오늘 창세기 강의 16강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시작. 할렐루야. 2018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귀한 주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이런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 역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인간은 지혜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미움과 불안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인간에게 주었던 행복과 성공의 비결을 도로 뺏어서 숨겨놓을 장소를 의논했어요. 그런 행복과 성공, 도로 뺏어가지고 숨겨놓을 장소를 찾을 것을 서로가 의논해요, 천사들이. 한 천사가 행복의 비결을 깊은 땅 속에 파묻어 주장합니다. 다른 천사들은 사람들이 땅을 깊이 파고 그것을 꺼낼 것이 분명하니 다른 장소가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바닷속에 빠뜨리거나 높은 산봉을 위해 감춰두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안했습니다. 천사들은 오랫동안 의논한 끝에 인간의 마음, 아주 깊은 곳에 행복과 성공의 비결을 파묻어두면 그들이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인간은 이 행복과 성공의 비결을 찾기 위해서 땅속과 바닷속과 높은 산에 올라가 보았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옆 사람한테 묻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행복을 찾아냈습니까? 물어봐, 행복을 찾아냈는지.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해 동안의 내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길에 있으면 돌이키며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던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 오늘 본문 4장은요,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가인이 무엇을 했다고 해요?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어요. 그럼 가인이 쌓은 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축복들을 다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대신할 만한 비슷한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을 쌓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성을 쌓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인간은 성을 쌉니다. 물질로 쌓고 명예를 쌓고 자기 힘으로 성을 쌓으려 하지만 그 성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고독하고 불행하며 두려움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로 살아감을 여러분 아십니까? 19절에 보니까 이하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은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해주신 결혼의 원칙은 일부일체제였습니다. 일부일체제.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 라멕은 두 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일부 다자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해주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라멕의 아들들 중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악기를 다루는 자의 뭐가 됐어요?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 가인은 구리와 철로 각종 날카로운 무기를 만드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 라멕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자기들의 힘을 기르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 없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막 거짓말을 하고 막 악을 토하고 별수를 대고 이게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리낌이.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삶을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혹시나 여러분도 나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 내 생각, 우리 가정과 사업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없어. 전혀 거리낌이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계획을 보면서 감탄하며 칭찬한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가인의 성을 쌓은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가인의 이야기를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25절 봅시다. 같이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바로 누구예요? 셋이었습니다. 셋은 히브리어로 정해진 자, 안정된 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신 자요 불안하고 염려하며 사는 가인과 달리 안정된 자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막 시작합니다. 26절 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누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자기들의 뭐를 쌓았어요? 성을 쌓았지만 예누스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누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는 단어를 한번 저와 여러분 주목해 봅시다. 이 말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공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개발하면서 세상 왕국을 세워갔지만 셋의 후손들은 함께 모여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감사와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은 함께 모여서 흩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죄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의 영으로 충만할 저다. 아멘, 아멘. 부디 2019년 한 해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영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 특징. 첫째로 우위를 바라보면서 숨을 쉽니다. 어디를 바라보면서? 우위를 바라보면서 숨을 쉽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고쳤던 베드로가 담대히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새롭게 되다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헬라어로 이 말은 상쾌하게 하다, 원기를 회복시키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한 우위를 향해 숨을 쉬다 뜻이라고 합니다. 우위를 향해 숨을 쉬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다시 상쾌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우위를 바라보며 다시 이게 주 다시 우위를 바라보며 숨을 쉬어야 한다. 땅을 바라보고 우위를 바라보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콧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인이 살인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지고 그 육체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다가오는 2019년이 영육간에 상쾌하고 다시 영육간에 상쾌하고 신선하고 다시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땅을 바라보던 눈을 하늘을 향해 들고 하늘을 향해 들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구합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사 이 축복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썩어질 육신의 호흡을 멈추고 성령으로 호흡하는 자가 됩시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전 일은 과거 출애굽 때의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과거의 홍해를 갈랐던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내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꿈,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격려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앞서 행하세요. 우리보다 먼저 새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세요. 그러나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을 바라봅시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이 나라 인민족을 향하여 새 일을 향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비록 손에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세련된 은혜, 감각적인 은혜, 행복한 은혜로 복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성령 오늘 그렇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세 번째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어떻게요? 옆 사람들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아멘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이 온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의 차이를 아십니까? 온도계는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반면 온도 조절기는 일정한 온도를 정해놓으면 바깥 온도가 추우면 온도를 올리고 반대로 너무 더우면 온도를 낮춥니다. 너무 더우면. 만약 실내 온도를 20도로 맞춰두면 20도를 항상 유지하는 도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도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사도바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죽을 뻔하고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몸의 질병이 항상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의 온도계를 항상 유지하면서 성령 충만의 온도, 평강의 온도를 항상 유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항상 유지하는 삶. 여러분 부디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감사,
성령 충만의 온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수시로 변하는 사람의 소문과 거짓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믿음을 유지하는 성도. 뭐를 유지하는 성도? 믿음을 유지하는 성도, 영적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로 찬양하는 삶.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요, 자기들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기대합니다. 찬양하기를 기대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속에 입장하셔서 망가진 생각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생기로 숨쉬는 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존재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햇빛이 없는 인간의 삶이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물과 공기, 하나님 주신 각종 음식물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참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았고 또 지금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다. 성품이 약한 사람은 은혜 받고 난 후 그 은혜를 악으로 갖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선한 사람은 은혜를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먼저 오늘 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요즘 TV를 보거나 저를 만나는 성도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염려의 고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주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살아가면 점점 더 맥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다 보면 조금만 마음의 상처가 되어도 불평과 원망에 끊이지 않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몸도 쉽게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에서도 감사하게 될 때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니야. 감사할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감사했더니 하나님 역사가 임해요. 바울과 실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귀신 들린 자가 계속해서 뒤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막 그럽니다. 따라다니면서 견디다 못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히 되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칭찬이 돌아와야 마땅한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을 중상모략해서 막 고발을 합니다.
관원들은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을 매질하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사실도 알아보지도 않고 막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하는 거예요. 사실인 줄 알고 그냥 사실을. 우리 같으면 아마도 불평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옥중에서 감사와 찬양을 막 주님께 돌립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주님이 천사들을 쫙 감옥에다 보내서 문을 쫙 열었어요. 놀란 간수장의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막습니다. 그날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집이 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즉 구원의 삶이에요. 오늘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현재 삶의 어려움 한 게 좋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다 같이 이것까지는 막을 수 없어. 어떻게 막아? 이것까지 어떻게 막아? 현재를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감사의 상급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들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 환경, 그 삶이 어떠했습니까? 어떠했습니까? 가난, 무지, 초라함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왔어요. 더럽게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 지난 날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듯이 장차 우리 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의 과거에 현재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미래에도 선한 뜻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옆 사람한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길이 광야와 같다면 예림을 예비하실 것이고 질병이 나의 발걸음을 느리게 한다면 예수 피를 발라주시사 즉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셔야 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미래가 안전할 것이며 편안할 줄 믿습니다.